이곳은 그야말로 고기 좀 먹어본 사람들이 모인다는 한우 성지. 종교가 없어도 고기를 믿는 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골목의 소고기 맛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요. 한 입 먹으면 근심 걱정 사라지는 맛에 믿음 충만. 모두 고기 있는 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쉴 틈 없이 먹기 바쁩니다. 세상에서 이런 맛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요? 너무 맛있어요. 사랑스러운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? 세상에 모든 사랑하는 느낌이 그런 거 알 것 같아요. 세상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오니까 옆에 주위에 식당들이 하나 둘 생겨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오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게 되죠.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이 골목.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봤는데요. 그때 손님마다 하얀색의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. 많이 들고 가시는데요? 이거요? 제비추리하고 등심인가 봐요. 근데 이거 왜 들고 오시는 거예요? 여기서 안 먹어요? 아니 저기서 사서. 아 사는 데가 따로 있어요? 예예. 예. 거기서 사서 여기서 우리 구워 먹는 거죠. 식당에서. 알고 보니 이 골목은 식당에서 고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데요.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만큼 산 다음 원하는 식당에서 먹는 것이 장점. 오, 특이하다. 그렇다면 이리 맛있는 고기는 어디서 사는 건지 둘러보던 중 한 곳에서 고기를 들고 나오는 손님들 발견. 훨씬 더 싸고요. 맛도 좋고 이제 다른 데 가면 한 30% 정도는 좀 싸요. 아, 그래서 네, 많이 드세요.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. 손님들이 말한 곳으로 들어가 보니 식당만큼이나 북적여 발 디딜 틈이 없는 고기 판매점. 와, 아까 봤던 고기가 여기 다 있었네요. 시중보다 저렴하게 고기를 판매해 식당에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고기만 사러 이곳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. 왜 한 곳에서만 고기를 판매하게 됐어요? 양축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상인들과 협의하에 이곳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. 오직 여기 한 곳에서만 판매하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. 그렇네요.